이번에 리그모어 모드 2가 엔딩까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리그모어 모드 1을 한번 했었죠.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리그모어 1입니다. 약간 야한 장면이 있는 모드죠. 이번에 리그모어 1, 2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리그모어 모드는 이제 저번에 했던 글램모릴 모드처럼 여자애를 도와주는 모드인데, 저번 모드가 이제 여자애는 집에 있고 나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해결했다면 이번엔 같이 여행을 다니며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이번에는 좀 얍삽하게 가죠. 역시 얍삽하면 다크엘프지. 야, 진짜 얍삽하게 생겼다, 진짜. 고블린 아니야, 고블린? 아, 근데 눈 색깔이 시뻘건 거랑 시꺼먼 거밖에 안 되네요. 그냥 붉은색으로 하죠. 이게 더 얍삽해 보이는데. 달빛 조각사 개떡이를 무덤으로 보냈으니까 너는 눈이 빨가니까 피떡이로 간다. 좋아, 갑시다. 어우, 자유인가? 생긴 거 진짜 끔찍하네. 아니, 자유가 아니구만요. 좋아요, 탈출했고요. 저번에 중갑 파괴 마법사로 왔으니까 이번에는 파괴 안 쓰는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리버우드 발견. 제 기억에 맞다면 리버우드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뭔 소리야? 난돈 없는데. 그래, 뭘 기다리고 있어? 뭐야? 잠깐만. 이런 서프라이즈 기대하지 않았어. 이런 것도 있었어? 안 되지. 자, 빨리 진행합시다. 아, 이런 것도 있었네요. 내가 알기로 저 녀석이 주는 걸로 알거든요? 요 녀석이? 만나서 반가워. 얘기 나눌 만한 곳이 있나? 여기 보다시피 이제 더빙이 다돼 있습니다. 원투 다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투가 돼 있었어요. 투돼 있는 거 내가 확인했다. 투도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원을 깨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느리적거리는 것 봐. 이번 모드는 대화문이 길고 약간 이제 스토리에 치중된 모드라고 해요. 약간 화려한 거는 2편에서 나오고요. 1편은 나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도 옛날에 해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편집해서 녹화 방송만 올리는데, 옛날에는 이제 생방을 했으니까 야한 장면이 나오면 영정이 영정 때문에 내가 삭제를 했었는데 굉장히 수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누군가를 회수해줘. 호위해줘. 애보기인가? 좋아. 15,000골드 지불할 거야. 야, 미쳤다. 이거 이렇게 좋은 퀘스트였어? 5,000을 준다고 그냥? 결정됐네요. 그녀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리그모어. 리그모어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건데, 리그모어 만나는 것보다 이 녀석도 도와줘야죠. 발톱을 찾아오겠네. 메인 퀘스트를 조금씩 진행하면서 할 건데, 메인 퀘스트 진행하는 거는 전부 편집하겠습니다. 퀘스트 모드만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끼리 잘 싸워보라고? 그렇지. 비열함 그 자체. 너도 와 싸워. 안 되제. 어디서 이씨. 자, 석판이랑 발톱도 구했겠다. 이제 리그모어를 만나러 가죠. 어디야? 아이, 산에 있는 은신처에 가서 리그모어와 대화를 나누자. 어딘데 거기가? 아, 여기야? 팔크리스 쪽이네요. 빨리 가보죠. 갈땐 가더라도 도라에몽 상자는 가져가야죠. 저희가 리그모어가 있는 집인가 봅니다. 새록새록 약간 기억이 날것 같긴 하네요. 하도 옛날에 하긴 했는데, 이런 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지 야영지. 가기 전에 한번 쪽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이 리그모어에게 네가 또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너희 무사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지. 이런 위험한 시대다. 언제나 너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겠지. 너를 지키기 위해 수호자를 보내기로 했다. 내가 너를 찾을 수 있었으니 다른 누군가가 너를 발견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테니라고 합니다. 갑시다. 리그모어. 이걸 건네달라고 부탁받았어. 바렌에게 부탁받았다. 얘가 리그모어죠? 혹시 간지를 알아? 양손검을 등에 메고 있네. 뭐할말 없어? 괜찮소? 리그모어와 대화하여 그녀에 대해 알아보자. 리그모어는 얘기 좀 해도 되겠니?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안지와 있는 거야? 안지가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너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쟤도 한 5,000골도 땡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겠네. 좋은 검을 가지고 있네. 가문의 가보야. 아빠가 넘겨준 거야. 탈모가 높이 평가하기 분명하군. 불좀 켜고 오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죠, 저한텐?
뭔일 있었어? 다음에 얘기하자. 생각을 알아내고 안지를 조금 누그러뜨리자. 좋아요. 할재주가 좀 있나? 조금은. 준비됐어. 친목질 좀 합시다. 어디서 하는 거? 여기서? 오, 궁수를 올려주네? 와. 그냥 마우스 커서만 대고 그냥 쏘면 되는 거죠? 야, 3이나 올려줘? 야, 너 공부도 하니? 훔쳐내기네. 괜찮아? 섭섭하게 구는 거 아니야. 둘이 가는 게 낫겠어. 아, 사령관 편지를 읽어보자. 알리오의 뉴 오더 마렌 순회 재판관. 우리 뉴 오더는 데이드라의 아티팩트를 즉시 블랙요새에 이송하기를 요구한다. 조러와 사법재판관은 무기나 아뮬렛의 복제 작업에 배치되었다. 물건의 복제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있다. 데이드릭 아티팩트와 선진연금학의 융합에 혁신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기껏해야 한 짝의 물건들을 위해 4년이나 걸리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조로와 사법재판관은 우리 군의 인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제 효율을 4배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본과 복제품 양쪽이 송된 것을 확인하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틸라 에이드리아스 장군. 이름 기억에 안 남는 이름이죠? 틸라만 딱 기억날 것 같다. 갈 방법 있어? 안지가 알려줬어. 버려진 강산 부근에 있다고 해. 좀 버리자. 지도 수준. 네가 그린 거야? 준비를 좀 하자. 고민이 좀 되는데 그냥 바로 다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레벨이 좀 낮은 마법을 써가지고요. 마법을 좀 구해올까? 그냥 약간 기다려. 강해져서 돌아올게.